그 어쨌든 요즘 또 이렇게 화제가 되고 있는 게 누가 더 최악이냐? 환승 이별, 그다음에 잠수 이별. 잠수 이별이 최악이죠. 나 환승 싫어. 환승은 알잖아요. 내 분노와 내 혐오가 어디로 향해야 될지 알잖아요. 잠수는 그냥 나를 향할 수밖에 없어. 잠수는. 잠수가 최악이야. 나 환승. 환승은? 아니, 환승은 그래도 헤어지기 전에 약간의 빌드업 있잖아요. 약간 권태기가 약간 왔나 안 왔나 했을 때 이제 딱 환승 그래? 딱 타이밍이 딱 있는데 모를 수도 알잖아. 갑자기 뒤통수일 수도 있잖아. 몰랐구나, 20대 때. 잠수는 환승은 또 느낌이 어떤 거야? 진짜 자존감이 진짜 한 댕강이 쳐서 나가는 느낌. 그 다시 회복될 때까지 오래됐어. 왜냐면은 나는 그 어떤 묘한 수치심이 있었어요. 나는 들떠서 그 전조를 못 느꼈던 건지 뭔지. 그거 못 느껴. 저도 환승. 그래. 당해봤구나. 그 내가 설레 있었던 그 시간들이 너무 바보 같고 서글프고. 그 나는 심지어 이게 정말 내 인생에서 가장 영화 같았던 그런 건데.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나한테 이제 통보를 받은 거죠, 제가. 근데 이제 그 통보를 받고 그 친구랑 자주 데이트를 해왔던 거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이제 여긴 이제 영원히 내가 올 일이 없겠구나 해서 마지막으로 거기를 좀 돌아봤어. 돌아봤는데 이제 눈앞으로 지나가요. 커플? 그러니까 새로운 남자친구한테 나 헤어진다고 말하고 올게 하고 얘기하고 만난 거죠. 그러니까 남친구는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얘기하고 나오고. 와, 진짜. 와, 근데 진짜. 와, 진짜 X년이네. 진짜 최악이야. 아니, 그래서. 와, 소름 돋았어. 그럼 그때는? 이나는 그럼 그때 그렇게 통보를 받았던 거예요? 그 통보를 받았던 것도 아니에요. 내가 알게 됐지. 근데? 알고 보니 그 전에 내가 그때 이상한 줄 몰랐던 이상한 조짐들이 복선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눈치를 못 챈 거였군요. 못 챈 거였어. 미국에 있을 때는 이제 앤서링 그 응답기에 컬러링처럼 음악을 이렇게 깔아놓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근데 막 거기에서 녹음되어 있었던 노래가 전혀 이 오빠가 안 좋아하는 가수인데 근데 한국에서 그 사람의 CD가 1, 2, 3집이 이렇게 쫙 온 적이 있었어. 그러니까 그 여자가 좋아해가지고 보냈나 봐. 근데 자기도 그걸 듣다가 신이 나서 이 노래 좋지? 나한테도 물어봤어. 김현철의 연애. 김현철? 김현철의 연애라는 노래예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초라했어. 이 지금 내 기준에서는 나의 거대한 비극인데 지금 저기 새롭게 탄생한 우주에서 난 먼지인 거야. 빨리 그냥 해치워야 되는. 저 그거 너무... 저가 환승 연애를 당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저 전에 1년을 사귀던 애가 있었는데 걔랑 헤어졌대요. 헤어지면서 저랑 한 6개월 사귄 거예요. 근데 걔랑 헤어지고 봤는데 그 전에 1년 사귀었던 여자애랑 둘이 막 결혼을 한다니 뭐니 이러면서 서로 죽고 못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알아요. 약간 내가 이 행복하고 사랑스러운 커플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쓰였어. 그 중간에 잠깐 그 역할을 내가 이 남자가 와, 이 여자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맞아. 되기 위해서 나를 쓴 거야. 근데 진짜 막 와, 진짜 이게 막 팥쥐가 된 거죠. 팥쥐가 된 거예요. 나는 아무 잘못을 안 했는데. 콩쥐를 만나기 위해서. 원님이 콩쥐랑 사랑에 빠져서 행복하게 평생 살기 위해서 내가 팥쥐가 됐던 거야. 그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 게. 맞아. 진짜 우리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런 같은 것들 많아가지고. 아, 진짜 웃긴다. 근데 아직도 나. 지금 딱 저 단어 보면 아직도 욱하나? 근데 그렇게 환승 당했지만 그래도 또 잠수 생각하면은 잠수는. 왜냐면 그건 진짜 무지의 세계. 그냥 무한함의 그 우주에 버려진 느낌. 이 상상이 제일 무서워요, 진짜. 그러니까 상상은 진짜 범죄보다 무서운 거예요. 네, 이 사람이 죽었나? 이렇게도 생각이 들고. 맞아. 이렇게 생각돼. 이 사람이 갑자기 깜빵에 갔나? 이런 생각까지 들고.